여러분 반가워요. 제가 오늘은요. 퍼즐을 가져왔거든요. 108피스짜린데요. 이거를 맞추면서 오늘 저랑 이야기 좀 나눠요. 편안하게 들어주세요. 줄리의 라디오입니다. 이렇게 이거 같이 맞추면서 저랑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요. 와, 진짜 오랜만이에요. 이렇게 이거를 보고 맞추는 거잖아요. 저랑 함께 맞추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요.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이 모서리를 찾아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모서리를 먼저 찾아두고 연결을 시켜줄게요.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세요?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고, 아니면은 행복하신 분들도 있겠는데, 사실 행복은 그렇게 오래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. 저도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일이 정말로 정말로 생겼고,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행복하다, 계속 그 행복의 느낌이 간다, 이거는 아니더라고요. 근데 또 반면에 또 내가 걱정하고 이렇게 있는 것들은 또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, 막 걱정 고민은 안 하려고 해도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, 또 예전에 했었던 고민들이 막 되살아나기도 할 때도 있어요. 어쩔 때는 어떻게 내가 그런 감정을 벗어나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각자만의 방법은 있을 거예요. 저도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기, 단 거를 좀 먹어주기,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기, 여러 개의 시도를, 아니 산책하기도 있었다, 그렇게 했는데, 여러 개 시도를 해본 끝에 저는 뭔가 독서를 하거나 글을 읽거나 아니면 좀 먹기도 하면서 또 소화시킬 겸 산책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. 기분이 나아지고. 근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정말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척을 하고, 아, 내가 무작정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.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또 다르게 풀어나가야 할 이야기죠.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누군가,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피해를 입혔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거는 그 사람과 풀거나 아니면 어떻게 풀지 않는 이상, 너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이겨내자, 정신승리,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겨내는 게 아니라 꼭꼭 마음속에 담아놓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좀 뭔가 가끔은 거기에 부딪혀서 내가 후회하지 않고 뭔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든지 다 부딪힌다고 해서 다뭐 사과받고 해결되고 원만하게 되지는 않죠. 물론 인생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, 그럼에도 나를 지켜내는 거는 뭐 부모님도 친구도 연인도 될 수는 있지만, 무엇보다
내 자신이 조금 힘이 좀 있어야 돼요. 내 자신이 힘이 있어서.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어느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, 그래야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 다 됐고, 이제 이걸로 끝을 맞춰 볼게요. 아, 위로 해야겠다. 위에 이거. 내가 나를 지켜야지. 아니면은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. 도저히 방법을 모를 때는 마음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와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해결 방법을 알아가는 것.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근데 나는 마땅한 게 대화를 고민하고 상담할 친구가 없어요. 라고 하시는 분들, 분명히 외로운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저를 찾아와 주세요. 제 라디오에서 고민 얘기를 해도 좋고요. 그러기 위해서 저도 라디오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.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내가 어떤 힘든 거 없이 그냥 정말로 마냥 기쁘게, 좋게, 그렇게만 잘 지내고 싶다. 사실 이거는 힘들어요. 이렇게 연결되는구나. 아닌가? 그거는 좀 힘들어요. 왜냐면,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게, 첫줄 완성. 어떤 사건이 오고,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게 더 건강하게 해달라.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누구나 다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. 다 알아가는 거지. 조언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. 남에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, 정작 내 일은 못 풀고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렇잖아요. 저도 뭔가 남에게 이야기는 잘해줘도, 정작 저도 고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, 고민도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, 우리가 서로서로 살아가면서 같이 돕고, 같이 힘내고, 이러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. 어렵구나. 이렇게 이거는 세로구나. 여기다, 여기. 재밌네요, 이거. 밤에 너무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,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됐다면 어떠세요? 지금 생각은?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니까 좀더 고민이 없어지지 않아요? 그런 건 아닌가? 아니구나. 여기 딱 맞네요. 이렇게구나.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, 이게 뭐죠? 이게 이거구나. 이렇게구나. 이게 진짜. 제가 못하는 거죠? 제가 못하는 거죠? 잘 못하는구나, 진짜. 이렇게 틀을 맞추면은요, 이 안에 퍼즐 맞추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요.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은 다 완성될 때가 있고, 그것도 인생이죠. 근데 맨 처음에는 퍼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
이렇게 흩어져 있고 모양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어떤 게 안 맞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. 네, 그렇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부가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있죠. 제가 이거를 오늘 다 맞출 수 있을까요? 사실 좀 포기하고 싶기는 해요. 뭔가 올해에 들어서 하나를 하기 시작했으면 이렇게 뭔가 포기를 쉽게 하고 싶지도 또 않아요. 그냥 뭔가 여기서 지고 싶지가 않아. 뭔가 내가 어렵다고 해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만 머리 쓴다고 포기해버리면 난 다음부터는 또 이거 못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진짜 이게 맨 처음에 할 때 진짜 쉽지가 않네요. 말은 어딨어? 말. 여기 있네요. 말. 화단 위에. 여기 이렇게인가 보다. 아닌가? 이렇게인가 보다. 맞다. 맞자. 뭔가 올해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다 해내고 싶은 그런. 내가 조금 힘들면은 그만둬도 되긴 돼요. 제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긴 돼요. 누가 시킨 게 아니니까. 근데 하고 싶어요. 쉽게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. 와, 점점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요. 되게 뭔가를 마칠 때마다 뭔가 희열이 있어요. 딱딱딱딱 맞을 때 그때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내면 맞출 수 있다. 완성이 됐습니다. 와, 완성했다. 인생은 퍼즐과도 같은 거. 처음에는 테두리가 없어서 어떤 게 어떤 방향인지 몰라서 헤매지만 그래도 틀을 잡고 하나 둘씩 맞춰가면은 완성이 될 수 있어요. 내 인생 이렇게 만들기.